지난 1월 4일 새벽벽두 중동의 페르샤만에서 우리 선박이 이란 해군에 납포됐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한국은 현재 이란에 줄 석유 대금 지급길이 막혀 해안을 찾는 데 골몰하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2015년 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중국, 러시아 6개국은 핵 합의라는 국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기한 이란의 핵 개발 프로젝트에 최소 15년간 3.67% 이상의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를 푸는 것이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 합의에서 탈퇴하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이후 미국은 이란의 고위 군 장성과 핵 물리학자를 사살해서 이란은 보복을 다짐하는 등 양국 관계는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한국과 강남 테란노를 이름지를 정도로 우호적인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학물질 운반선인 한국 케미오를 환경오염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를 더 씌워서 공해상에서 납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한국을 미국에 가까운 우방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미국도 이란이 국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한국으로부터 원유 대금 70억 달러 약 7조 6,440억 원도 받아야 하지만 국제적인 제재 완화를 동시에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또한 한국에 동결된 70억 달러에 대해서 자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코백스 퍼실리티에 국제적인 코로나19 백신으로 대체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의 재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았지만 원유의 국제 거래는 본래 달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란이 한국 국적의 유조선을 납포한 사태와 관련해서 이란과 대립각에 있는 이스라엘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번 사건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인질 납치, 범죄 조직 등의 표현을 쓰며 이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공해상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향후 국제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도 이란은 불리하게 놓이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는 이에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주변국가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한국의 선원들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최근까지도 군사시설 공습, 국경 폭탄 설치 등 군사적인 대치를 벌여왔습니다. 현재 이란에는 협상을 위해서 한국 대표단이 파견된 상태입니다만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납포 직후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인질범은 70억 달러 약 7조 6,440억 원을 쥐고 있는 한국 정부라고 밝히며 한국 내 동결된 자국의 자금 문제가 협상 안건임을 시사했고 이후 밝혀진 코로나 감염증 백신 구매 결정도 취소되면서 협상의 향방도 안개 속으로 빠졌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 중동에 의한 외교 정책으로 이란과의 핵 협정에 복귀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정책을 뒤집는 바이든 당선자를 상대로 맞보기 도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국 내에서 셰일가스와 원유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원유 공급지로서의 중동의 중요성은 좀 낮아졌지만 핵 문제는 다르다는 의견입니다. 중동의 유일한 핵 보유국인 이스라엘의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이란의 핵 개발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중동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FT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보도하며 한미, 한중, 한일 관계에서 한국은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에 균열음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커지는 중국의 위협과 일본과의 영토 분쟁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70년 동안 미국의 안보적 도움 아래 평화를 누린 한국이 이제는 혼자만의 힘으로 방어에 나설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국방개혁 2.0이 제시됐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를 대비해서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 적은 수의 병력으로도 군사력을 강화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또한 북한을 넘어서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한 대비를 요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저지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과제에서 점차 초점을 넓히고 있다면서 이는 약화하는 미국의 도움, 중국의 팽창주의, 영토와 역사에 있어서 일본과의 분쟁 등에 대한 계속된 경계심을 반영한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군비 지출 증강에 대해서도 집중했습니다.
스웨덴의 본사를 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지출 중 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 9.2%보다 많고 영국 4.5%보다도 앞섰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간 2,750억 달러, 약 300조 원의 국방비를 추가할 예정인데 이것은 매년 군비를 6%씩 늘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이지스함과 미사일 전력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 전문가인 폴 최 스트렛 웨이스 그룹 대표는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우발적인 사태와 미국의 지원 축소, 중국의 위협 증가, 일본의 군국화 등에 대한 의구심 고조에 대비해서 강력하고 독립적인 능력을 갖추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함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한미 군사 동맹 균열 우려는 다소 진정됐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불가피한 시대적인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한국은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확고한 지원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70년 동안에도 미국의 지원이 일방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다며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군대가 좀 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의도하지 않은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한국군이 근본적인 결함을 해결하기보다는 기술력 개발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국방비 예상 증액이 고무적이지만 첨단 무기가 사람의 대체품은 아니며 한국군 병사 개개인의 자질과 전투력 증강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군사적인 독립성 확대가 중요하지만 한미 양국 간의 상호 이해 속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영국 측이 올해 하반기 아시아를 방문할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한국 방문을 타진해 왔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아시아에 파견될 영국 최신 구축함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중국의 민감한 반응을 고심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영국 해군이 올해 초 일본 인근 해역에서 영국의 최신의 항공모함 전단이 미국 및 일본 자유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은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태평양, 특히 동북아 인근까지 항공모함을 파견해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브렉시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유럽에서 한 발을 뺀 영국이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지난 1967년 스웨즈 운하 동쪽 지역에서 완전 철수한 이래 50년 만에 다시 아시아 태평양 외교 정책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영국이 일본과의 적극적인 관계 증진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국제 정치 전문가인 이충근 박사는 기고문에서 지금 세계는 118년 전 1902년 러시아의 극동 진출을 제하기 위해서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었던 역사가 반복되는 형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2015년 국제 정세의 변화에 맞춰 국가 안전 보장 전략 수립을 통해서 특히 일본의 세계적인 역할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고 천명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식민 지배국이었던 대영제국이라 불리는 영국은 현재도 전 세계 옛 식민지였던 51개국의 수장으로 역할하며 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함께 일본 또한 한때는 중일전쟁 승리, 러일전쟁 승리를 이루며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식민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이들 두 나라의 최근 몇 년간의 정치 외교 및 군사적인 연합은 한국에 무거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